2년 전 우리나라에서 땅콩 회항 사건으로 갑질 논란이 일었죠. 홍콩에선 행정장관 딸의 이른바 가방 갑질로 시민 수천 명이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편상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홍콩 국제공항 터미널이 시위대로 가득 찼습니다. 홍콩 행정수반인 렁추닝 행정장관의 이른바 가방 갑질에 항의하는 승무원과 시민 수천 명이 몰려나온 겁니다. 렁 장관은 지난달 공항 보안 규정을 어겨가며 자신의 딸 렁충이 안에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출국하던 딸이 실수로 보안구역 밖에 가방을 두고 왔는데 렁 장관이 항공사에 전화를 걸어 가방을 탑승구까지 갖다 주도록 지시했던 겁니다. 보안 규정대로라면 승객이 출국장 밖으로 다시 나가 재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Any unidentified baggage, unattended baggage are not allowed to bring in by any airline staff. This is the standard. 렁 장관의 딸은 가방을 가져다 달라는 요구가 거부되자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탑승구에서 가방을 전달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렁 장관은 특권을 행사한 적 없다고 일단 부인했지만 파문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평소 렁 장관의 과도한 친중국 행보에 대한 비판 여론까지 겹쳐지면서 이번 사건은 정치적 이슈로 비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편사옥입니다.